가야 되면 미리미리 빨리빨리 하든지 무한정 앉아가 떡볶이 먹으면서 세워라 내워라 남들 10분 만에 할거 20분 30분 앉아있고 어? 민주는 7 하기로 했네요. 오케이,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오, 잘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배가 고파요 하고 싶으면 I'm hungry. 그렇죠. I'm hungry. 난 배가 고파요. 난 배가 고파요는 뭐라고? I'm hungry. 그렇죠. I'm hungry 하면 되겠고. 그러면 자, hungry의 뜻이 뭐고? 배고픈. 그렇죠. 배고픈. 그러면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무슨 시고? 그렇죠. 어떤 시죠? 어떤 시? 어떤 시니까 내가 필요한 건 나는 배고픈이야. 나는 배고프다야. 그러니까 어떤 시를 뭐로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다라는 무슨 시로? 하다 시로 바꿔줘야 되는데 어떤을 어떻다로 바꿔주는 걸 보고 바로 뭐라 그런다? 비동사. 비동사의 종류는 뭐뭐 세 가지가 있는데 am, is, are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근데 am은 누구랑만 쓴다? I랑만 쓴다. 내 상태가 어떻다고 할 때만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어떤 상태다? 나는 어떻다? 이렇게 합치니까 뭐가 됐다? be 뒤에 그렇죠? 뭐가 됐다? 배고프다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케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I hungry 하면 안 되는 거예요. I am hungry 해야지 나는 배고프다라는 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 네? 이거 해요? 이거 하고 가면 돼요? 너폰 꺼내가지고 접속해서 공부부터 해. 공부를 했냐? 저요? I'm 아니, hungry. 저요. 오케이. 나는 나 그러면 그 옆에 저는 있던 애가 나도 배고파하고 싶으면 I'm hungry too. I'm hungry too.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난 피곤해. I'm 조금 달라. I'm 물론 뭐야 sleepy 하면 tired 해서 sleepy한 거지. I'm tired야. tired. 난 피곤하다. I'm tired. I'm tired. 자, 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피곤한 거하고 졸린 걸잘 구분 안 하는데 피곤한 거하고 졸린 건좀 달라. 조금 다르잖아.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난 피곤하다가 뭐라고? I'm tired. I'm tired. 맞습니까? 그래서 tired 어떻게 쓰면 되죠? tie or do 하면 되는 거예요. tie 소리 누가 내고? 내가 tie 소리 누가 내겠어? tie가 내겠지. I가 뭐 됐어?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그새 다 까먹었죠, 그쵸? I, E, 어. 뭐라고? 여기서 뭐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합치니까 뭐가 됐어? tie. 그 다음에 tie or라며. tie or. 소리 안 나는 이 있고. 그래야지 얘가 건너 건너집에 가서 네 이름 뭔지 물어본 거잖아. 늘 그랬잖아. 소리 안 나는 이가 얘 이름 안 물어봐. 얘 이름 물어보지. 알겠습니까? 소리 안 나는 이는 얘 이름 안 물어보고 얘 이름 물어본다니까, 항상. 오케이, tired 드였어. 알겠습니까? 민주가 아직 3학년이니까. 이런데 이제 좀쓸수 타이어드 정도는 이제 쓸수 있어야 돼. 계속 못 쓰면 나중에 5학년 돼서 못 쓰고 막 이러면 골치 아파. 5학년 돼서 4학년 아니고? 응? 아니 계속 그렇게 하면 5학년까지도 못쓸수 있잖아. 그러니까 슈즈 이런 거못 쓰고 뭐 화이트 이런 거못 쓰고 이러면 되겠어? 응. 근데 왜 저번에 틀렸어? 요즘 열심히 하고 있지? I'm tired. 처음부터 많이 패드 들었어. 복습 처음이야. 복습 요거 처음부터 복습해 많이 7 들었죠. 에이 7 처음부터. 한번더 들어 어? 한번더 듣고 가요. 한번 더 듣고 가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도 피곤해 그렇죠 I'm tired too I'm tired too. 그러니까 여기까지 줘 이게 문제야 그치 이 문제 그렇지 난 졸려 그렇지 이게 슬리피야 I'm sleepy. I'm sleepy. Sleepy 어떻게 쓰지? 쓰우 하면 되죠. 쓰우. 쓰우. 그 다음에 이 소리 남았네. 이 소리. 이.
easily. P. 그래서 졸린이란 어떤 시야? 뭔가 그러니까 앞에 be 동사 쓰는 거지. 오케이. 그래 난 졸려요. I'm sleepy. 오, 왜 되게 어려워서 집중적으로 했구나. How about you? 하우바우유는 넌 어떠냐? 옆에 How about you? 좀 쓰기 about 때문에 어렵지. How about? About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넌 어떤 일이라고 물어볼 때 뭐라 한다? How old are you? 넌 몇 살인가요? How about you? Okay, 근데 미국 사람한테 시키면 How about you? 이렇게 들려. How about you? 맞습니까? How about you? 난 안 졸려. 하나님 내 에어컨 틀어도 조금 진정하면 돼. I'm not sleepy. Okay, 세 번 연속. I'm not sleepy. 됐습니까? Okay. 난 졸리다는 I am sleepy죠, 그쵸? 근데 난 졸리지 않다 할 때는 뭐라 그런다? I'm not. 됐습니까? Not sleepy.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단어 카드 살펴보기로 해요. 오케이. 그래서 피곤하니 뭐죠? 그렇지, 눈치챘구나. 몰라요. Tired. 지금 민주 상태죠, 그쵸? Tired. Tired 민주. Tired. She가 felt 했대. 어떤 상태를? Tired 한 상태. She felt tired. 아니에요? 어? 아, H 없구나. She felt tired. 언제? After the long trip. 긴 여행 후에. After the long trip. She felt tired. Tired. 그래서 이제, 소풍 갔다 와서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피곤해요. 그 다음, 아프는 뭐든가요? 근데 피곤해도 묻는 건 되는 아, 희한하네. 그쵸. 그 입으로 하고 오면 좋겠다. 그치. 앞으로는 뭐든가요? 기억이 안 나죠. 왜 기억이 안 나는지 알아? 아픈 씩. 피곤한 타이어. 아픈 씩이라고요? 아픈 씩. 아픈 씩. 피곤한 타이어. 졸린 슬리피. 아픈 씩. 공부할 때 이렇게 하라고. 아픈 씩. 아픈 씩. 피곤한 타이어. 피곤한 타이어. 졸린 슬리피. 피곤한 타이어. 피곤한 타. 이어. 졸린 슬리피. 그래서 아픈 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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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뭐 내가 욕했다고? 말? Sick. 아픈 씩이 Sick. 아픈 씩. 어? 그건 터치 스크린이 아닌가? 아픈 sick. Sick. My sister가 어떤 상태? Is sick. 아프대. With a bad cold. 독감으로. 누이가 뭐예요? 여자 형제. 언니. 뭐. 됐습니까? 여동생 이런 거. Sick. 됐습니까? 진짜 독감인가 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어때 할 때 했던 거야? 뭐였더라? How about you? How about? 너 어떤니? How about you?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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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bout? 이거는 여기 Y O U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How about 뒤에다가 뭘 바꿔 놓으면은 this의 뜻은 이것이잖아. 네. 그러면 이것은 어때 할 때는 How about this? 한단 말이야. 어? 아, 예. 어? 뭐가? I
아, 이거. How about that? That은 저것이거든요. 저거 어때 할때 how about that 하면 되고. 여기십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기다 바꿔 끼우는 you는 너니까 이거는 how about you를 넣으니까 너는 어때? 그렇습니까? 오케이. How about? 그다음에 아니다. 나는 피곤하지 않다였나? 아까 뭐 졸리지 않다였나? 그거 할줄 알았어. 그렇지, not. not. 그래서 난 졸리지 않다가 뭐였더라? I'm not sleepy였지. 그러면 그는 못생기지 않았다? He is not ugly. ugly. 친구들 보고 you are ugly 말하면서 얼굴 재밌어. not. 맞습니까? 친구들 뭐래? 말해. 안 되지. 택시 운전기사들한테 하면 안 돼. 배워버려서 할래. 맞습니까? 큰일 난다 너. 맞습니까? 배고픈 hungry. hungry. 어떤 시야? 나는 배가 고파요. I'm hungry. 우리 먹자. Let's eat some pizza. 오케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오케이. 오케이는 괜찮아. 뭐이 뜻인데? 마찬가지로. two me too. two 마찬가지로. Too. 또한이 마찬가지로 이 뜻이야. The kid is smart and his brother is too. two 오케이. 그다음에 목마른. 목마른 thirsty지 뭐. 목마른 thirsty. 목마른 thirsty. 목마른 thirsty. thir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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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른 thirsty. 오케이. 목마른 thirsty래. 목마른 thirsty. thirsty 어떻게 쓰냐면 내가 thirsty 하는 거 보니까 뭐가 들어있어? 그렇죠. 몇 가지 소리가 thir, thir, 그다음에 st 하면 되겠지. thirsty 됐습니까? 이거 가지고 thirsty 하지마. 그게 무슨 공부야? 그래서 thirsty가 아니고 thir. 스티야, thirsty. IR이 all 됐어. thirsty. 있습니까? Thirsty. We were hungry and thirsty. 우리는 hungry하고 thirsty 했었다. were는 are의 과거형이야. 오케이. 졸리는 sleepy. Sleepy. 있습니까? She fell sleepy after lunch. 이러네. Sleepy. 오케이, 잘했습니다. 선생님, 예. 오늘 서희 와요? 예? 난 서희 와요? 서희? 오늘 서희가 오는 날이 아니 싶은데. 오늘은, 아, 서희 오는 날 맞네. 서희 병원 갔어요. 병원 갔어? 그 다리 삐어가지고. 에이? 많이 삐었어? 그 조금 계단 내려오고. 계단 내려오다 그랬으면 심하게 삐었어.